태방광 불하은경, 태방광 불하은경, 태방광 불하은경 십정품 제 27일 오다 나무 아미다불 지금 이 시간에 산승이 설명할 부분은 하은경 80권 중에 40권에 해당되는 어, 39품 중에는 27번에 해당되는 10정품입니다. 10정품. 십정품은 10지품을 다 연설하신 후 10정품을 보현보살께서 연설하시게 됩니다. 십정품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 선정, 열 가지 정이라 해서 안정이라는 정자 열십자 그래서 십정품인데 원래 십정품은 범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열의 십삼매품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열에란 말은 필요잖아. 석가모니 석가여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징두가신 삼매 산매, 삼매를 열 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열 가지 삼매를 칠찬안타가 번역할 때 십정품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열애라는 두 글자도 생략하고, 그냥 십정품이라고 했죠. 그러나, 원래의 범보는, 열애, 어, 십삼매품이요. 열까지 삼매를 말씀하신 삼매품이다. 그 말이죠. 삼매란 말은 많이 나오죠. 저우에서도 보현보살이 에, 산매 드셨다고 해서 보연 산매품이 나오죠. 산매라고 하는 것은 어, 인도 말인데 정신이 한 곳에 집중하면은 정신 통일이 되면은 바로 산매가 됩니다. 산매 그냥 뭐 한자로는 석삼자, 어둘메자인데 한자고는 하 상관없이 발음이 삼면데 삼아파티, 삼마제, 삼아발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보통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 연부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딴 생각이 없고, 잡념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고, 정신이 소소영영하게 초롱초롱 할 때, 그러한 마음 자세를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심일경성을 인도말로 삼매라 합니다. 삼매. 산매. 그래서 삼매를 열 가지로 어 말씀하신 경이 지금 하음경 십정품입니다. 열 가지. 그런데 실천한타 번역하시기를 열 가지 삼매를 십정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한 거예요. 열 가지 선정, 선정이 바로 산매거든요 육바람일 중에, 십바람일 중에 그 선정이라는 게 나오죠.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에 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문는분이 <laughs>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다음에 나오고. 처음, 야, 식정품 제일 첫머리가 뭐냐면은, 그때 세존께서, 석가 세존이죠. 비루자나 부처님. 석가 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련야 법보리장 중에 계셔서, 처음으로 정각을 성취하셔서, 보광명청에보광명 여기도 보광광명전이라고 나오죠. 보광명전에서 찰나제 여러 부처님의 산매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음경은 연설하신 장소가 어, 사, 어, 뭐요? 어, 7처 9회입니다 일곱 장소가 나오고 이 80권 하음경은 아홉 번 법회를 가진 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장소가 바뀌어서 전반에는 십리품만 타와자재천궁에서 연설하셨죠. 그러나 여기서는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다가야 부다가야에서 한 산마장 떨어진 곳이 있어요. 큰 강가에 강가에 용왕이 그 궁전을 지어서 부처님께 올렸다고 하는 그 궁전이 보광명전이라요. 그러니까 장소는 부다가야에서 산마장 떨어진 곳이고 거기에서 어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그 궁전, 정사, 법당과 같은 그런 곳에서 석가여래 석가세존께서 한라제 여러 부처님의 그 삼매에 드셨다. 설법 하시기 전에 삼매 드신 거요. 여기는 총체적으로 서가열의 부처님이 설법 전에 지금 들어가신 삼매고, 열 가지 그 삼매는 밑에 보현보살이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보강명이란 말이 그전에도 나왔죠. 보강명전에서 지금 두 번째 모임을 가진 거요. 첫 번째 보강명전에서 설법하셨고, 지금 십경품도 보강명전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가열의 부처님이 찰나제 여러 부처님의 삼매에 드셨다. 찰나제란 말은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시간은 제일 짧은 시간이 어 1초죠. 1초 똑딱 하는 때그 1초를 120분 의 1이 찰나요. 그러니까 찰나를 120배를 하면은 지금 1초가 됩니다. 시간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어, 불경에서나 인도에서 찰라라고 쓰는데, 찰라제라고 했죠, 제. 제란 말은 그 시간, 시간제 자인데그 시간이 막바지에서 그 시간이 끊어진, 비록 시간이라고는 마음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것을 청량국사께서는 재라고 했습니다. 그 차재라고 하는 그 재자, 지금 시간을 차재라고 하지요. 전재는 과거를 전재라고 하고, 지금은 현재라고 하고, 현재 다음에는 미래재라고 하지요. 그 재자요. 지금 재자.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짧은 120분의 일, 1초보다 더, 더, 더 작은, 가장 작은 시간이 찰란데, 그 찰나제 산매, 찰나 그 시간까지도 떠난, 초월한, 그러한 산매요. 그러니까 생멸심이, 지금 말하면 시간을 만듭니다. 1분 1초를 머물지 않고 생각이 작고, 앞에 생각, 그 다음 생각, 또이 다음 생각이 이어질 때 시간이 형성됩니다. 원래 시간과 공간은 본래가 없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진리를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가 쉽게 말하면 찰나제 삼매요. 찰나제 삼매에 드셔서 열애의 일체지. 그러니까, 일체지는 바로 모든, 정말 하면, 열애의 육신통이나 또는 칩바라밀이나 여러 가지 십신통이나 그런 걸다 총괄해서 일체지라고 하는데, 일체지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체의 지혜도 그 안에 있는데, 보광명 전에서 어 찰나제 산매에 드셨는데, 그게 바로 일체지가 자유자재한 그런 신통으로, 신통의 힘으로 열의 몸을 나타냈다라고 제일 첫마리가 지금 집정품 벽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내가 여기서 45년 전부터 작년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음 법문을 했는데 거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열 가지 지혜로도 설명하고 또한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동지 또는 보광명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주축을 이룹니다. 부동기랑 어선 본래의 불성, 본래의 마음짜리는 요동한 것이 없어. 생멸이 없다 말이 생기고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그런 생각이 뚝 끊어진 그 자리가 불생멸이죠.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생불멸, 바로 그걸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지녀라고 합니다. 마음이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 공간이 끊어지고 온갖 잡념 번외 망상 무명이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에는 마음 진여라고 해서 신진여문 신생멸문 두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신생멸문은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생멸문이라 하고 생겼다가 사라진다해서 그 이전 그 본바탕은 신기냐라요 마음이 진이라고 나서 참되다는 말이죠 진실한 거 허망이 아닌 것이 가짜가 아닌 것이 진짜 참된 그 참된다 해서 참된 진짜 하고 가 틀렸자. 여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거. 지금 말하면 변질이 되거나 거기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마음을 신지녀, 대성 귀신론에서 신지녀라고 했는데 신지녀는 바로 부동기입니다. 요동함이 없는, 변동이 없는 진여 생렬이 끊어진 진여고 만약에 신진여로 나타날 적에는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제2년 제3년 모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멸이라고하지요 그런데 일체기가 자제라고 항상 부처님은 일체 종리를 성취해요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중생의 여러 가지 기둥 화복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사건건 모두를 다 통달한 것을 일체지라고 합니다. 세간지나 출세간지나 모두 통틀어서 일체종지, 부처님은 일체종지를 성취하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산매 드신 것이 바로 찰나제. 부처님은 삼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모인 보살들이 십불찰 미진수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아라한이나성문연과 소승 그런 분들하고 어, 계신 것보다는 아주 가장 뛰어난 어, 예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 대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죠. 보광명전에서 지금 보광명전에서 서가열의 비루자나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대표자가 여러 보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하기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들이 엄청난 보살,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금강기 보살이니, 금강염 보살이니, 금강의 보살이니, 보안 보살이니 그런 보살들이 보였는데 그때 보안 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실력을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가사를 어깨에다 메고 요 편단 우견이 오른쪽에다 가사를 걸쳐 있죠 왼쪽은 어 나타나고 오른쪽은 어 가사가 덮이죠 그래서 오른 무릎을 땅에다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고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여래 부처님 응경 등각에 질문할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말이 있사오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안보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안이라고 항상 관각경에 보안장 나오죠. 보안보살. 그 보안과 같아요. 보란 말은 보통. 덥다는 말이죠. 아까 보광명이라는 보자에다가 눈 한자 안목 보안보살. 그런데 이8 0권 하음경에는 지금 보안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8 0권 하음경 말고 또 어~ 별행본이 있어요. 십정품이 별행본이 있는데 그 별은. 베렝본 그 책이 세 권입니다 그런데 그책 이름은 등목보살 소문 삼매경이라고 나와요 등목보살 이 보안을 등목으로 그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등목이란 말은 평등하다는 말이고 목이란 말은 안목, 눈 등목보살이 무르신바 열 가지 그 삼매 그러니까 집병품을 묻는 내용으로 된 책이 별도로, 이 80권 하음경 외에 별행본으로, 어그 책은 등록보살 소문 삼매경인데, 물은바 삼매경인데, 그건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는 다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 끝에 이걸 축소해서 될수 있으면은. 두 시간 이내에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보관을 갖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안보살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문할 바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그대를 위해서 이 설법을 하여 그대의 마음이 기쁘게 하겠다라고 이제 보안보살의 질문을 켜이 승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안보살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 보안보살이 나중에 서가열의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현보살에게 물으면 시원스럽게 답변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 보현보살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가열의 부처님에게 질문하고 승낙을 받고서 다시 서가열의 말씀에 의해서 보현보살에게 묻고 보현보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열 가지 십정을 제대로 설명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지금 어, 보현보살을 찾아보는데 안 보여요 보현보살이 어디 계시는지 바로 부처님 좌우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깊은 산매나 깊은 깨달음의 그 법력이 보현보살이 봐도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진리죠 그래서 보안보사를 친전하려고 이제 사방을 살펴봐도 잘 보이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면 보현보사를 만나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안보사를 만나보려면 깊은 삼매 드려야 되고 지극한 마음으로 어 보안보살을 친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일체 여러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또 보현보살에게 귀의를 한다. 그러니까 나무 일체제불, 나무 보현보살 그렇게 세벌을 하고 예배를 하면은. 보현보살을 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보살이 그 말씀을 듣고 보현보살을 친견하려고 어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나무 보현보살까지 이렇게 어 말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이제 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안보살이 보현보살과 또한 여러 보살들이 또 보현보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덕이나 여러가지 그어 부처님의 법문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루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여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현이여 그대가 이 보안보살과 이 법회에 모였던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 열 가지 삼매를 연설해서 그 삼매의 법문 속에 잘 들어가게 해서 보현보살의 있는 행과 원, 보현의 행원을 성취해서 원만하게 구조하게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그 말씀과 보안보살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열 가지 산매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열 가지 산매의 명칭을 어~ 말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식정품에 열 가지 산매의 명칭부터 알아야 여겠기에 지금 자. 보현보살이 열 가지 그 산매를 연설하신 것을 복창을 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 가지 산매가 뭐냐? 어떤 것이 열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보광대산매요. 보광명령이라고 하는 넓은 지극히 어마어마한 광명 그러한 위대한 산매 보광산매고 두 번째는 묘광대산매요 묘한 미묘한 광명의 위대한 산매 세 번째는 차례로 여러 불국토에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설법을 어 빠짐없이 잘 기어가는 그러한 여러 불국토에 차례로 두루가는 대산매고 네 번째는 청경하고 깊은 마음으로 그 마음씨가 말할 수 없이 보내의 때가 죽어도 없는 청경한 깊은 마음의 그런 위대한 산매고 다섯 번째는 과거 창엄장을 잘 아는 그러한 대삼매, 과거 전생, 전생에 선근 공덕을 닦고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그야말로 장엄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엄경에 많이 나오죠. 장엄을 한 경장, 율장, 논장처럼 장엄이 된 위대한 과거의 그것을 다안다 말이야. 그런 삼매고 여섯 번째는. 지광명장 대산매요 지혜광명 갈무리로 된 위대한 그 산매고 일곱 번째는 일체 세계의 부처님의 장엄을 두루다 아는 그런 위대한 산매고 여덟 번째는 중생의 차별된 몸 중생이 가지각색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인간 외에도 천상 무슨 악의 축제까지 그러한 모든 중생의 천차만별을 그 몸을 다 두루 다 관찰해서 아는 산매고 아홉 번째는 법계에 차재한 대산매 하원법계지요하원법계뿐만 아니라 중생법계나 여러 부처님의 법계나 정말은 법계를 보통은 열 가지 십법계로 말하지만 십법계는 법부 세계를 육도 윤회하는 육도 의 여섯 가지로 말하고 성문 연각 또는, 어, 보살, 부처, 이런 사성, 네 가지 성인의 세계, 그걸 십법계라고 하는데 육도 중생의 세계와 또는 성인들의 사성, 성문 연각, 보살, 부처까지, 그러고 십대이라고 하는데, 열 가지 법계라 하는데 거기에 걸림없이 두루두루 다 원통하는 그러한 열 가지 산매다산매의명칭이 길죠.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열의 열 가지 산매가 있다. 바로 그게 십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묘한 광명 산매라고도 나오고 또 뭐요 어 지혜 광명의 산매라고 지혜 광명장 산매라고도 나오고 그런 산매란 명칭을 지혜에 대해서. 어, 묘광인이, 지광인이 그런 등등의 말이 나오는데 그걸 총칭 어, 보강명지라고 합니다. 보강명지 부동지는 마음의 본체고 마음의 본체에서 묘한 마음을 깨닫고 보면 묘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묘한 작용을 보강명지라고 해요. 그런데 대승 귀신론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나옵니다. 진열을 설명할 때는 대승 귀신론, 진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진열한 것은 말과 생각을 초월해서 말도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진 불가설, 가히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는 청정하고 쉽게 말해서 비고 밝은 거. 그것이 바로 진여의 본체라요. 우, 본래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 자체는 비고 밝은 거요. 공적, 빙, 그것이 바로 정멸 자체고. 또, 지극히 밝은 거요. 태양보다 몇천 배, 몇만배 밝은 그 마음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외면하고 모르고 있죠. 그게 이제 보강명 지나 부동지나 다 진여문에 해당되는 거요. 예 그래서 진여를 두 가지로 말을 떠난 진여도 말씀하셨고, 말을 떠났지만은 얼마든지 천변 말론으로 말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의지하는 진여, 말을 떠난 진여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 진여 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 설명을 하는 동시에 어떤 것을 또 설명을 하셨냐면은. 어 대성 귀신론에서는 여섯 가지 진열을 여섯 가지 그 내용의 유기에 의해서, 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여기 하음경 집정품에서 광명, 지혜의 광명이라고 한 것을 대성 귀신론에서 여섯 가지 진열을 여섯 가지, 어,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 했냐면, "대치의 광명"이라고 대성귀신론에 나오지요. 큰 지혜의 광명,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우주 법계를 두루 비치는 그러한 의미, 또한 진실하게 잘 아는 의미, 또그 자성이 본래 청정한 그 마음, 음, 내용, 또상라가정 열반의네 가지 턱 항상 하고, 항상 그 자리는 안락하고, 가가 없는 진화, 법신 진화의 나라고 하는 진화의 의미가 있고, 또 청정한 의미가 있어, 상나가정의 의미. 여섯 번째는 청량하여 변치 않고, 자제, 자유자제한 그러한 도리라고 해서 대성귀신론은. 여섯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정품에서 말한 이 내용이나, 태성 귀신론에서 진열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똑같은 거요. 하음에 대해서, 인도에서, 하음 7조라고, 지금 인도와 중국의 여러 도가 높으신 큰 보살과 큰 스님네를 하음 칠조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하음 칠조 제일 첫 번째가 대승기신론을 저수하신 마명 보살, 마명 보살, 또한 두 번째가 인도 유명한 대 에, 보살이신 용수 보살. 그리고 중국에는 어, 누구냐면은 어, 문수보살 화현이신 그투손화상또 중국에서 두 번째가 이제 지연법사입니다. 지연법사의 문화에서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법을 배우시고 그 문화에서 현수대사랑 의상대사랑 다 공부하신 분이요. 지연법사 그다음에 지연법사 다음에 현수대사지원법사 제자죠? 현수대사 다음에 청량국사. 청량국사는 나이가 110살 이상 살으셨어요. 나라 임금은 9, 한개의 국사요. 그런데 청량국사께서 하음경 80권을 해석을 어 250권 정도의 하음소와 하음초 하엄소초를 저술해서 하엄병을 남김없이 설명을 아주 진지하게 풍부하게 잘 설명하신 분이 바로 청량국사요. 중국적 청량산이 오대산이거든요. 오대산은 여름에도 시원해요. 그래서 청량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죠. 오대산이 청량산이 바로. 그 다음에 현수대사 다음에 청량국사 청량국사 다음에 누구냐면 청량국사의 제자인 규봉선사 그렇게 해서 하음 7조인데 중국 명나라 때 고승이신 감산대사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음 법계를 알려면 하음 7조의 법문을 잘 우리가 숙독해서 잘 알고 잘 깨치면은 하엄법계를 제대로 알수 있다. 하엄법계 하엄칠조의 제일 첫머리가 초조가 마명보살이거든요. 그 마명보살이 저술하신 대승기신론이나 여기 지금 하엄경 십정품이나 서로 상통해요. 의미가 통해요. 아까 친여의 여섯 가지 의미. 여섯 가지로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되었으니, 11시? 그러시니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려서 아쉽게도 이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오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도 했거니와 서론처럼 지금 본론은 오후에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정품에 대한 것을 이걸 적어도 맨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두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후에 또 여러분을 모시고 하엄경 집정품을 해설하겠습니다. 나무.